1시간 반 정도 일찍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에. 여보세요? 택배입니다. 택배 효과 없는데? 매튜! 행님! 아, 너 행님! 뭐 하고 있었어 지금? 3시 약속했는데 좀 일찍 왔어. 매튜 사는지 궁금해서 그냥 왔어. 행님! 안 돼요! 뭐 하고 있었는데? 아, 스프링이라서 청소 중이에요. 아, 봄이라서 청소하고 있었어? 예! 오, 그 옷 너무 예쁘다. 매튜 우리 좀 들어가도 되지? 아, 안 돼요, 안 돼요. 왜, 여자 있어? 아, 행님 소개도 안 해주고. 아, 행님. 괜찮아. 그냥 저... 직구 형 잠깐만 할게. 우리 해줘. 아, 행님. 알았어. 알았어. 아, 들어오세요. 오, 매튜. 아, 행님. 아, my house 보세요. 여기 여기는 living room입니다. 아, yeah. 여기 TV 굉장히 크네. Yeah, 여기 친구들이 오면 여기 앉아서 영화 봐요. 태극기 날리면잖아. 네. 아, 이거 DVD. 어, 이거 굉장히 비싸겠는데 이거 돈 주고 산 거예요? Yeah. 준 거예요. 아, 준 거로? Yeah. 뭐 또 더 재밌는 거 없어요? 약간 좀 뭐 성인물 이런 거 없어? 양도 형님 없어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공 CD 이런 거 위에 막 이게 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 이런 거 뭔데 이거 모르겠어요 형님. 거실에 반짝이도 막 들어가 있고. 어, 예, 크리스마스 예. 때문에 일부러 달아놓은 거. 아니 분위기 때문에 이거 하고. 아, 아 왜 또 이런 거 좋아해? 야, 아 좋잖아요 형님. 내가 재밌는 거 두 개 발견했거든. 어, 예. 어, 이거 이거 화투 아니야? 아, 예, oh, yeah, 맞아요, 형님. 화투 넣죠? 맨날 독박만 써요. 독박? 네. 외국인들은 잘 이거 화장실에서만 쓰는 거죠? 어, 맞아요. 근데 처음에 이상했는데 네. 지금 좀 편해요. 엄마한테 이거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건데. 맞아요. 비밀이에요. 와. 책장 and books, lots of books. 매튜, 여기 또 책이 다 영어야. Yeah. 영어죠.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논문?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이 다 영어로 돼 있네. 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예. 우리 아이돌 사준 보여드릴게요. 아이돌? 매튜 총각이잖아. Yeah. 아이돌 여기 여기 있어요. 베트남에 사는 아이돌인데요. 아, 여기 베트남. Yeah, World Vision 통해서 한 사람 한 달에 3만 원. 아, 3만 원이면 아예 학비하고 식비를 다 매튜가 다 줍니다. 예. 어. 야, 형님도 가세요. 아, 구원? 예. Yeah, 구원하세요. 부엌이 니들 아까 부엌이 저쪽이던데. 아, 형님. 맞아, 부엌. 마, 이렇게 마루에 거실에다가 쿠키 그렇게 이쁜데 이거는 매튜 네. 가져 이거 한국에 팔아요 이런 거? 미국에서 가져왔어요. 아, 미국에서 가져왔어요. 예, 예. 미제구나. 미제. 미제? Made in USA. 아, Made in USA. Maybe Made in China. No. 이게 뭐지? 아, 형님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아, 형님 들어가면 안 된대. 부엌이구나. 아, 예, 형님 부엌입니다. 밥 평소에 잘 해먹어요 여기서? Sometimes. Yeah. 아,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설거지도 안 돼있고. 아, 형님 좋은데 이거 안에 뭐 있지? 아, 형님 좀
아, 쌀도 있네 그래도. 예, 쌀 있어요. 아, 쌀도 있니? 무슨 쌀 먹는데? 예. 메뚜기 쌀. 메뚜 냉장고 한번 봐도 되죠? 아, 어, 형님. 형님. 정말 한국 냉장고 똑같다. 아, 이거 뭐야? 아, strawberries. 아, 딸기 냉동 딸기예요? 네. 그라운드 인 캘리포니아. 실제로 고향 맛이 나요. 캘리포니아 고향은 아니지만. 근데 사실은 한국 딸기 더 맛있어요. 아, 한국 딸기 더 네. 맛있어요? 아, 배고파요, 형님. 아니, 잠깐만. 밑에로 볼게. 형님. 나는 이렇게 술이 없다. 또 맨투 김치도 있네요 여기. 예, yeah, 김치 있어요. 김치. 네. 음료수. 아, 맨투 오늘 집 구경 잘했는데 집 너무 이쁘다. 이뻐요, 형님. 네. 근데 뭐 손님인데 뭐 안 줘? 먹을 것 같은 거 안 줘? 형님. 뭐 드실래요? 뭐가 있는데요? 형님, 다 있어요, 형님. 다 있어요? 예. 그럼 뭐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나오는 이디오피아산 커피 이런 거. 뉴욕 스타일의 그런 조각 케이크에 이런 막 저지방 생크림 달린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냥 커피 드세요, 형님. 갖다 주세요, 그냥. 오케이. 왜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있는 거예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였어요. 어렵다. 여기 있어요. 형님 커피 갑니다. 와, 심하네 매튜. 야, yeah. 이거 버그잔 없어요? 아,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매튜, 이거 커피 그냥 커피 믹스 아니에요 그냥? 어, 예, 맞아요. 미국 사람들도 커피 믹스 이런 거 먹어요? 아, 잘 마셔요. 매튜는 입맛에 맞아요 커피 믹스 이거? 네, 구수해요. 구수해요? 예. 근데 형님 와서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아, 뭘? 아, 선물? 예. 아, 선물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는데. 형님. 근데 제가 오늘 와보니까 집이 깔끔하긴 하고 한데 너무 남자들만 살아서 삭막해서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꽃을 네. 좀 사줄게. 좋아요, 형님. 꽃 좋아해요? 예. 아, 꽃. 예. 꽃을 사줄게. 오케이. 알겠어요. 예. 왜 저 여기 처음 와봤죠? 네, 처음이에요. 처음 와봤죠. 예. 뿅. 안녕하세요, 매트입니다. 오늘 봄꽃 고르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줘 빨리. 이쁜 것 고르면 돼요. 뭐라고? 예. 이쁜 것. 이쁜 거요? 예. 이쁘기만 한 거? 예. 다 이쁜데요. 다 제일 이쁜 것 고르면 돼요. 제일 잘 예. 모르죠, 매트 솔직히. 잘 몰라요. 사람 불러야 돼요. 사람 불러야 돼요? 네. 회장님, 오늘 저희들이 꽃을 사러 왔는데 어떤 꽃이 좀 많이 나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네, 요즘철 같은 경우는 그 꽃이 많이 피는 초하루나 그런 일년초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꽃이.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꽃이 그 한 3분의 1 정도 피어 있을 때 3분의 2 정도는 봉우리가 있을 때가 보기가 좋습니다. 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학원을 집에 가져가서 예. 물을 주고 난 뒤에 예. 한 2, 3일 정도 있으면 들어보시면 가벼울 겁니다. 가벼울 때 그때 물을 주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꽃 하나씩 다 팔거든요. 아하. 이런 거 예쁘죠? 맨투 이런 거 한번 들어봐봐. 예뻐요, 형님. 그런 거 예뻐? 응. 그런 거 꽃 하나인데. 맨투 이런 거는 이뻐요. 너무 작아. 작아? 이게?
이것도 매튜 여기 보니까 이쁜 꽃 많다 그죠? 네. 매튜 꽃 최근에 누구한테 꽃 사서 선물해 준적 있어요? 네, 있어요. 갑자기 무슨 굉장히 우울해진 어? 네. 네. 아 여자한테 선물했어? 네. 아, 잘 안 됐구나. 네. 매튜 미안해. 내가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됐어요 형님. 자 매튜 근데 여자 새로 사귀면 네. 꼭 무슨 꽃 선물할 건데 매튜는? 아 장미. 장미? 예. Yeah. 장미 너무 흔하지 않아 장미는? 장미 살아있네. 야 이건 덴드롱이라는 건데 이거 좀 이쁘지 않아요? 네 살아있네. 어 맛있겠다. 아, 네 매튜. 잘했네. 매튜 우리 굉장히 꽃 많이 샀죠? 네. 어 네. 근데 너무 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비싸겠네요. 형님. 잠깐만 내가 볼게. 이것도 1200원. 1200원. 와우. 다 1200원. 저는 아이 큰 게 좀 비쌀까? 이거 좀 큰 거니까 큰 한 분은 조금 볼까? 이거. 어 이것도 이쁜데? 2000원이다. 2000원. 오. 굉장히 싸죠? 네. 네. 비싸죠? 예. Yeah. 근데 너무 싸요, 형님. 굉장히 싸죠? 네. 가사도 이게 한 4만원, 4만원 좋은 것 같아요. 네. 와우 매튜 너무 이쁘다 그죠? 네 형님 분위기 완전 살아있네. 어 진짜 꽃 몇 개 네. 놓으니까 진짜 분위기 완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형님. 네. 와 갑자기 제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막 들어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실례가 안 됐는지 모르겠네. 아 괜찮아요 형님. 언제든지 오면 돼요. 아 고마워요. 그냥 그거 사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 근데 분위기 좋은데 왜? 아, 여전만 했으면 되는데.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my house. 새해 봄을 맞아 매튜의 집을 활짝 오픈하는 날. 형님은 처음 와본 외국인 집이 신기하다며 엄청 신화했다. 꽃시장에 가서 예쁜 꽃도 샀다. 덕분에 거실이랑 방 곳곳에 꽃들이 활짝 피었다. 아, 근데 한 가지 슬픈 것이 있다. 봄이 와도 여전히 외로운 이내 마음을 어찌하리. 그것보다 어여쁜 여자친구만 있으면 되는데 많이도 안 바라고 딱 한 명만 매튜 앞에 얼른 나타나주세요. Please!